이광덕 포항시장은 지난 10일 대한적십자사 포항적십자 나눔터를 방문해 취약계층 어르신 및 장애인들을 위한 사랑을 담은 반찬 나눔 봉사활동에 동참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에서 운영하는 포항적십자 나눔터는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연 8만 7천여 명의 포항지역 어려운 이웃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해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포장된 도시락을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지구협의회 박기동 회장은 어르신들의 무료급식을 돕고 있는 포항철강 산업단지의 관리공단 소속 후원업체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무엇보다 자원봉사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라고 말했습니다.